여기 보면 모드루 묘지입니다. 모드루라는 것은 오늘날의 중국의 북부여 지역에 있던 관리인 모드루를 저거한 묘지인데, 이 묘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광개토 대왕과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에선 하백의 손자이며 일월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달과 해의 아들이다. 이거는 뭐 천자라는 같은 의미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비에서 나타나는 고구려인의 그런 의식과 그 후대에 있었던 그 모드루 묘지에서 나타나는 그 고구려인의 의식이, 생각이, 사상이 전부 같이 자기네들은 천자의 아들, 또 천손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와 달 씨는 실제로 이제 좀 이따 벽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벽화에 오해분 벽화에 아마 그게 다 나타나죠. 자, 이게 이제 해와 달 신이고 해 신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런 이걸 형상화해가지고 해와 달 신을 해신 달신 해가지고 일월지자 일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이라 이런 것을 이제 저렇게 형상화해가지고 벽화에도 실제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구려의 천하관이라는 것은 중국의 중화사상과는 별도로 고구려라는 나라는 다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뭐 고구려 그 중원 고구려비, 해방 후에 발견된 중원 고구려비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수천 하늘을 지킨다 이런 의미로 나타나고 있죠. 그건 고구려를 하늘의 나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게 곧 이제 천자의 나라와 같은 의미인데, 그다음에 뭐 능비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백제와 신라는 예로부터 우리의 신속 우리의 조공을 바쳐왔다. 그다음에 동부여도 우리의 조공을 바쳐왔다. 이런 기록들을 다 한 것을 보면 고구려가 자신의 인접 있는 국가들은 자기네 천하관 안에 다 모이는 이런 제후국 같은 성격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보면은 중원 고구려비 같은 경우에도 신라왕을 갖다가 매금이라고 비칭을 쓰죠. 그것은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 안에 신라라든지 백제, 뭐 부여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복속하고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이것은 중국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이, 남쪽의 남만, 뭐 북쪽, 동이, 서용 이런 외부의 오랑캐가 다 자기네 중국에 신속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중국의 천하관하고 같은 그런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고구려의 천하관은 중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의 천하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 그때 당시에 서양이라는 걸 잘 몰랐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이 중국의 복속하에 있는 것이다. 중국의 보호하에 있는 것이다. 중국의 천하관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구려는 그거와 좀 달라가지고 세계에는 여러 개의 천하관이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의 역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발달된 거죠. 다른 지역도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 개의 천하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하나가 또 고구려의 천하관이다. 그러니까 고구려 이 지역, 만주 지역이나 한반도 지역에 있는 이 천하관은 고구려가 지배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던 게 중국의 이제 남북조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몽골 지역에 있던 이런 거하고는 서로 병존책,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병존책을 내놓은 것이 바로 이제 고구려의 천하관이 중국의 천하관하고는 다른 거죠. 중국은 무작백이로 하여튼 자기네가 최고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한 지역에서는 최소한 만주 이 지역에서는 고구려의 천하관을 가지고 고구려에 그걸 복속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감히 너희 나라가 천하관이 다른 고구려를 침범할 수 없다는 이런 강한 자부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 비문에 보면 이제 호태왕이라고 하는 태왕이라는 얘기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태왕이라는 것은 그 킹 오브 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왕 중 왕 이런 것이 이제 되게 서로 호칭이 달랐던 겁니다. 중국에서는 천자 또는 황제라고 이제 했던 것이고, 우리는 호칭이 이제 태왕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중국 북방의 흉노라든지 이쪽 족속 거란 이쪽은 소위 이제 선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우 해가지고 좌현왕 우현왕을 하고 중앙은 그 왕중왕인 그 선우가 통솔을 하는 이런 체제, 이런 것이 명칭이 다를 뿐이지 중국만 꼭 천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구려도 그런 식으로
후태왕이라는 것이 그냥 왕 중의 왕이라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신라라든지 뭐 백제라든지 이런 왕하고는 성격이 다른 그보다 더 뛰어난 우두머리인 왕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천하관은 또 재미있는 얘기까지 만들어냅니다. 그 비태왕 비문에 보면은 그 소위 백잔이라는 기록이 있죠. 백잔이라는 것은 백제를 갖다가 하대해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제가 항상 고구려에 적대해가지고 이제 많이 침범해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속하지 않은 적어는 아예 하대해서 그냥 백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왕망 때 고구려를 갖다가 하구려라고 고구려가 아니고 하구려라고 불렀던 것 같이 자기네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비칭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이제 바로 고구려의 천하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